뽀로로 길 잘한다면서 숲까지 와버렸잖아. 미안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집이 나올 것 같았는데. 맞다 도대체 아는 건 맞냐 그럼? 아 정말 나만 믿어봐. 너무 걸었더니 배도 고프잖아. 아 배고파? 그럼 숲속에 있는 열매 좀 따먹으면 되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안 되긴 왜 안 돼? 어? 여기 진짜 열매가 있어 먹자. 아 잠깐만 뽀로로 여기 팻말에 X라고 써있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지 말자 그럼. 아 얘들이 뭘 몰라요. 이 나무를 심어놓은 주인이 누가 따먹을까봐 따먹지 말라는 표시를 한 거라고. 고로 이 열매를 양해를 구하고 한 번쯤 먹는 것은 뭐 괜찮다 이거지 뭐. 저기 이 나무를 심은 주인분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먹을게요. 버터터 먹지 말자 그럼. 아 그럼 걱정하지 말래도. 아 뽀로로 난 안 먹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난 모르는 일이야. 아 맘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냠냠냠냠. 배 아파. 그러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 버터터 어? 갑자기 배가 안 아프네? 아무 일도 없잖아. 가 아니네. 얜 누구지? 그러는 너는 누구지? 누가 뽀로로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 누구냐고?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나 뽀로로다! 그러는 너는 뭐야? 나? 뽀로로! 그럼! 내가 진짜 뽀로로야 알지? 쟤는 아니야 그럼! 헷갈린다 그럼! 그럼! 빨리 집에 가자 나 배고파. 너무 놀라서 자빠졌다 그럼! 그럼 알았다 그럼! 어라? 그런데 여기 팻말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 경고! 쌍둥이 열매! 이 열매를 먹으면 똑같은 몸이 하나 더 생기니 주의하시오. 쌍둥이 열매? 이게 뭐야? 쌍둥이 열매라니 괜히 먹었어. 내가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크롱이 내가 먹는 거 봤는데? 와 진짜. 크롱 넌 구분이 가? 모르겠다 크롱. 너 비켜. 너나 비켜. 아 내가 먼저 갈 거야. 아 비켜. 유치하기는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아이 진짜.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아우 누가 문 앞에서 난리를 부리는 거야. 어 뽀로로. 어? 어 뽀로로가 두 명이네. 어 진짜네? 어떻게 된 거야? 아 몰라. 내가 이상한 열매를 먹었더니 쌍둥이 열매인가? 두 명이 된 거 있지? 먹은 건 난데 왜 너가 한숨을 쉬어? 나를 너무 따라가기까지 해서 고민이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어우 답답해. 일단 씻고 내일 생각해야지. 뭐야? 왜? 나 씻고 있는데. 내가 먼저 씻으려고 했는데. 에이 그럼 잠이나 자야겠다. 뭐야? 야! 너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야? 일부러 그러지? 일부러 그러긴 여기 원래 내 자리잖아. 비켜줘. 여기 내 침대야! 그럼 뽀로로는 그렇게 막 우기지 않는다 그럼? 그렇지? 야 가짜야! 나는 크롱이랑 잘 테니까 나가서 자. 뭐야 어떻게 하지? 먹지 말라는 걸 괜히 먹어가지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아 다시 거기 가봐야겠다. 어디 보자. 여기인데. 여기 있다. 쌍둥이 독을 없애는 방법은 뭐뭐인다? 뭐야 지워졌잖아. 아이 방법이 없나? 이제 내 자리 뺏긴 거야? 아 내 집 내 침대 내 친구들. 어쩌지 진짜 뽀로로는 난데. 먹지 말라는 건 앞으로 안 먹을게요.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나 아는데. 뭐야? 탈모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무? 내가 심었어. 아 그러게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헐 받은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남의 것은 안 될게요. 방법은 에헤이 갑자기 가르쳐주기 싫다. 아저씨 제발요. 자 여기 내가 진짜야 씨앗이야. 이 씨앗을 잘 길러서 나오는 것을 먹이면 그 가짜가 없어질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해. 너가 먹으면 너가 없어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씨앗이라고.
알았어요. 아, 일단 밭을 갈고 이렇게 씨앗을 심은 다음에 물을 뿌려주고 자. 드디어 나왔다. 아, 이걸 먹이면 된다 이거지? 아, 그런데 무슨 소로 먹인다? 이걸 먹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함부로 음식에 섞을 수도 없고. 아, 일단 이 방법 저 방법 해보자.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서 먹이면 되지. 가짜 뽀로로야, 이 주스 한 잔 마셔봐.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너가 나를 위해 준비할 리가 없잖아. 너부터 마셔봐. 아, 난 아까 마셔서 괜찮아. 너가 목마를까봐 준비했어. 에이, 뭐 이상한 거 넣었구나? 아니야, 받았다. 이상한 거 넣고 먹이려고 하다니 너무한다 그럼. 여기다가 몰래 이렇게 놓고 도망가면. 잘 잤다. 누가 여기에다 이런 걸 둔 거야? 에이. 아, 참 어떻게 먹이지? 누가 여기에 과자를 두고 갔네? 아, 루피가 있나 보다. 너 먹어볼래? 루피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너 한 번도 안 먹어봤지? 나 과자 안 좋아하는데. 뽀로로 놔줘. 배고팠는데 잘 됐다. 아, 안 돼! 뽀로로, 이런 것도 나눠주지도 않고 서운하다. 포비, 그런 게 아니고 나였다면 나눠줬을 텐데. 포비, 내가 과자 사줄게. 나가자. 그래? 에이, 가짜 뽀로로는 나빠. 나도 같이 가자 그럼. 아, 진짜 억울해 억울해. 아무래도 안 먹을 것 같아. 방법이 없네.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겠어. 내가 먹든 가짜가 먹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야, 가짜 뽀로로, 우리 대결해서 진 사람이 먹기로 하자. 나를 없애라고 작정을 했구나. 너 이게 뭔지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아, 그럼 너가 남던지 내가 남던지 결판을 내자고. 좋아, 그럼 어떤 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내가 잘하는 걸 해야겠지? 뭐가 좋을까? 아, 내 필살기를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좋아, 바로 그거야. 아, 야, 너 응가 누가 예쁘겠어나 해볼래? 뭐? 야, 그거라면 자신있지. 내 필살기 아니야. 설마 필살기도 따라하나? 아, 아닐 거야. 야, 일단은 해보고 친구들한테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자. 준비됐겠지? 좋아. 내 필살기인데 뭐. 자, 하나 둘 셋. 야! 아무래도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럼 그럼,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럼. 나도. 누가 봐도 내 것이 더 예쁘지 않아? 그러네. 이제 너가 먹을 차례야. 이긴 것은 이긴 거라고. 맞아. 얘들아, 여기까지가 나의 삶이었나 봐. 어쨌든 포로로는 투명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하고 사랑했어. 짱짱. 보라라! 난 이제 죽었구나. 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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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나를 타게 찾네. 얘들아, 그 가짜랑 잘 살아. 이제 영원한 이별이구나. 정신 차려봐라 그럼. 보라라, 일어나봐. 가짜가 사라졌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나 안 사라진 거야? 진짜네? 그거 내가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무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가짜는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아하하하하, 장난이지요. 이 아저씨! 야, 그리고 너네는 내가 진짜인 줄 알면서 먹게 놔둔 거야? 사실 가짜 뽀로로가 다 말해줘서 알고 있었어. 이런 너희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